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아, 네. 네. 소상공인 중소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홍정학 장관님께서 소상공인협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당장의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당장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특히 5일 미만 사업자는 최저임금 차등화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듣고 대책 마련을 위해서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63개 대책, 890여 개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매주 1회 이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소상공인 대책만 7개, 110여 개 과제에 달합니다.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소상공인의 대변인으로서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즉시 정책에 반영하여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비용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제기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에도 여러분의 뜻을 전달해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